기자회견문은 자료 대신하고 간단하게 그 멘트를
기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촛불 끌려갔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그 열렬한 성원에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민주통합당에 저를 포함한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전현직 간부님들과 오늘 제가 1차로 이렇게 천여 명의 우리 그 조합원들과 더불어서 15,000명의 지지 서명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25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GM대우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년 동안 오갈데 없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해결한 사례도 있고 또 인천의 많은 노동자들이 복직을 해고 생활에서 복직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주통합당이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과 우리 일반 노동자들 더불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지켜내는데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옆에 한진중공업 전 위원장을 지내줬고 지금 정리해고, 투쟁 속에서 정리해고가 되어 있는 정상채 전 위원장이시고요. 기아자동차 전 위원장이시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홍귀 기아자동차 전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전 위원장을 지내줬던 이상규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 전 위원장을 지내줬고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던 이상범 위원장이시고 옆에가 또 현대 의아 전 위원장을 지냈던 강영태 위원장이시고요. 현재 그 뒤에가 미도파 롯데 미도파 백화점 현재 위원장이신 한유진 위원장이시고 뒤에 우리 두 동지들은 아주 귀한 동지입니다. 오늘 당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8년 동안 그 인천 메트로에서 해고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를 같이 잘 이어서 복직을 이는 우리 그 위원장님과 당시의 수석부위원장님 두 분이 지금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여 명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1차로 가입을 하고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당 가입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활동을 우리 당과 함께 또 이 앞에 있는 동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이동민 위원장 같이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무상으로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기자분들하고 잠깐 인사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앞에 문이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민주노총 위원회 출신으로 지금 입당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어차피 민주노동당이 그 없어진 마당에 우선 좀 더 큰 데서 또 국민들 속으로 좀 들어가서 깊이 있게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 동료들과 같이 모았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포지션이랄까요? 좀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저는 이제 어떤 뭐 이미 당의 봉을 담았기 때문에 당과 협조하고 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제가 뭘 주장하고 그렇게 다만 당이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그 한국의 그 저는 큰 담합을 좀 만들고 싶은데 담론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일자리가 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울타리와 외연을 민주통합당이 좀 해주고 내부 안에서 어떤 정책이나 내용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저 개인의 모든 아까 이제 그 회견문에도 제가 썼는데요. 무엇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들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제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역할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그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그 협조해가면서 어떤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면 저는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그런 열정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비례대표로 최근에 거론되셨는데 저는 전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아니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당 입당 관련해서는 몇 차례 제가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그 우리 홍, 그 의원님들하고 얘기만 몇 번 했었고 당 지도부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도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떠가지고 저도 이틀 동안 전화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저희는 저는 뭐 어떤 또 지도부의 생각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저하고 사전에 전혀 얘기된 바가 없는 내용이다.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어떤 결심은? 제가 1월 4일 날 그 통합진보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면서 결심을 했고 또 그러기 전에 전국에는 우리 동기들과 같이 한번 상의 좀 드려봤고 다들 그것도 좋다 해서 오늘 이렇게 그때 탈당 사유는 뭐 국민참여당 그 문제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그 더 큰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곳이 어딘가를 고민했을 때 통합민주당이 저한테는 가장 그 적당하다고 또 좋다고 판단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례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구출만 하신가요? 저 아까 말씀드린 거 당 지도부하고 상의드려서 당 지도부가 뭐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는 것이지요. 저는. 당내 한국노총 세력과의 앞으로 뭐 관계 설정이나 협력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하실? 저는 그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은 노동자고 또 뭐 차이라고 해봐야 큰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분들의 생각에 제가 오히려 귀를 좀 많이 기울이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들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크게 무슨 뭐 제가 그분들하고 나는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에 전화라도 따로 하셨나요? 뭐 원래 좀 누구하고요? 이용덕 최고위원님하고는 한 두 차례 뵀습니다. 뵙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 문제니까 그냥 저 본인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는 제가 일체 오히려 제가 전화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싶어서 전화도 안 드리고 그냥 오늘 왔는데 어저께 테레비 보니까 막 이상한 뭐가 나왔어서 혹시 그분한테 좀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상범 위원장 지역구는 야권연대 협상 관련해서 걸려있는 부분이죠?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앙당에서도 울산 북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양보할 수 없고요. 경선을 해서 결정하는 게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그 정서상으로 그렇고 상대 쪽에서도 계속 그 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아마 오늘 경선을 수용하겠다는 회견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중앙당, 양당 그 야권연대 협상 교착 상태가 좀 물고가 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중앙당에 왔으니까 울산의 상황을 좀 전달드려서 이게 우리가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정한 경선을 하자 하는데 거기서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고립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중앙당의 기류와 지역, 특히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들이 지금 그 여론조사 했을 때 양보에 의한 단일화는 한 14%뿐이 지지를 안 해요. 근데 그 공정한 경선으로다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게 61%입니다. 무려 4배 이상이. 그런 걸 압박을 느끼는 거죠. 잘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한테 뜨면 현인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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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또 찍겠습니다. 손 드시고요, 박 위원장님. 하나, 둘.